안내해진 거 가위바위보. 너부터? 내가 먼저 해야지. 몇 개지? 아 다섯 개. 방금 약간 보였어. 일단 가장 쉬운 질문부터. 오케이. 재민이의 최애는? 시즈니. 맞았어. 마크 형이 나를 처음 봤을 때 한 말은?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힌트를 주자면 마크 형인데 나한테 이런 말?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 그건 아니죠. 아 몰라. 약간 앞글자 초성 힌트. 초성 힌트. 위영의 반대야. 늙었다. 아 맞아. 뭐야 저 형은 평생 친해지지 말아야지 했는데. 오케이 그 다음. 이건 또 너무 쉽다 이것도. 넌 지금 마크 형이라고 했지만 어. 나는 널 생각하면 모든 퀴즈에 너의 이름이 다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너는 마크 형이 나를 처음 봤을 때 한 말은? 아 있어봐. 있어보면 또 아, 그래. 재민이는 단맛, 짠맛, 쓴맛 중 어떤 맛을 단맛. 제일 좋아? 이건 뭐 문제야? 런쥔이가 제일 좋아하는 티. 자스민 티. 그렇지. 맞아. 런쥔이 차를 너무 좋아해. 구봉차 말고. 티. 티를 너무 좋아해요. 이제 내가 찾아줄게. 나도. 너. 재민이가 런쥔이에게 주었던 선물은? 팔찌? 맞아요. 야, 너무 쉽잖아. 너가 기억하면 난 정말 감동 먹을 수 있어. 뭔데? 연습생 때 나랑 같이 가로수길에 가서 기억나지? 그때 기억나지? 너무 재밌어. 다양한 추억들 있잖아. 먹었던 음식은? 내가 샀어 그때. 우리 둘이 그쪽 가서 맞아 고깃집 갔어. 삼겹살. 나이스 맨. 재민이가 런쥔이와 함께하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은? 게임? 겨우 그 게임으로 내가 너를 제일 좋아해. 뭐하는 거? 요리? 밥 먹을 때? 아니 얘기? 맞았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방에서 불 딱 끄고 분위기 좋게 둘이서 얘기할 때. 나이스 맨. 정답. 런쥔이가 내가 오디션 때 췄던 춤은 제목을 말해주세요. 세 개, 세 개를. 뱅뱅뱅이 아니에요. 뭐지? 으르렁. 빙고. 두 개 남았어. 어?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생각을 해야지. 이거. 오케이, 힌트는 선. 답답하다, 진짜. 이렇게 관심이 없다니, 난 정말. 아, 링가링가링. 링가링가링. 아, 맞아. 유명한 곡이야, 진짜 다. 으르렁이랑. 람라이. 아하. 땡 틀렸어. 너는 아웃이야. 넌 나한테 관심 없는 거야. 중독. 야 컬러도 몰랐다 이거는. 어? 마지막. 재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컬러 알아? 힙합? 뭐 이거 다 틀렸어요. 마지막? 얼반 힙합. 오케이 마지막 질문할게요. 그래 이건 내가 맞춘다. 내가 이길 거거든. 아 이건 너 알 거야 아마. 런쥔이가 며칠 전에 겪었던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은? 그 너무 무서웠어. 인준이 침대 그 2층 침대 그 계단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쪽에 있던 병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 물어봤더니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너무 이상해서 침대 밑에 이렇게 봤는데 침대 밑에 있었어요. 떨어졌다 쳐도 깨져야 되는 그 높이인데 안 깨지고 혼자 침대 밑에 있는 거는 새벽 3시인가 4시인가 동안 계속 못 잤어. 화장실 들어갔다 나왔다가 다시 뭐 막 거실 왔다가 이런 거 겪은 것도 한 번은 겪어야 돼. 재밌으니까. 나는 귀신이 있는 줄 잘 모르고. 동점이에요. 동점이 4-4. 지금까지 런쥔 재민 드림 대 드림이었습니다. 예스. 파이팅! 파이팅!